지난 1월 15일 아이가 죽었어요. 구급차도 빨리 보내주세요.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네, 태만이었어요. 아이가 죽었다. 구급차 불러달라. 그다음 주소 말씀해 주시고.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인천의 한 주택가. 119에서 112에다가 공동 대응 요청했어요.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소방하고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었어요. 집안에선 9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신고한 엄마는 자해를 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시더니 바닥에 좀 피가 엄청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대원은 화장실에 있던 어머니를 구조했고 애가 좀 많이 부패가 돼 있고 좀 부풀어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 봤을 때 한 일주일 이상 된 거로 판단했는데 본인 진술이나 이런 거 봐갖고 1월 8일 정도라고. 아이를 죽인 건 엄마 백모 씨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앞을 맴도는 남자. 죽은 아이의 아빠입니다. 부부는 6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니까 친부가 와 있더라고. 친부도 있더라고. 친부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네. 친모가요? 예예. 예. 오라 그러고 죽어버리겠다. 애랑 같이 죽겠다. 따님을 꼭 죽이셔야 했나요? 백 씨는 생활고와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딸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잠깐만요. 실세 신고는 왜 안 하셨어요? 기가 막혀서. 설마 지 자식을, 근데 그것도 일주일 전에 죽여놓고 애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번에 정말 헤어지기로 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게 학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딸은 아빠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제 딸이랑 끔찍했거든. 보기만 하면 이쁘고 좋아서 그랬는데 내가 뭐 사는 이유가 딸밖에 없었어요. 딸 하나 바라보고 그냥 사는 거였는데. 자식을 앞세워보낸 아빠는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달 전까지 저 두 사람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 위에 살해됐고 그 딸을 너무 사랑했던 아빠는 아이를 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건 숨진 아이의 시체 검안서입니다.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망 원인조차 알 수 없었고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무명녀.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도 불명, 알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 아이가 살았다는 흔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을 그림자처럼 살다간 아이. 분명 낳아준 엄마도 함께 키워준 아빠도 있었는데 이 아이는 왜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됐을까요? 아이의 생전 이름은 하민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여기 있을 때 형님 혹시 보세요? 네, 네. 저기 살던 집인지. 그때 내가 있어, 내가 봤어요. 여기 일단 앰뷸런스 기사 저기 차가 오고 차가 오고 조금만 잤더니 한 대대가 오더라고요. 불이 날라 하고 내가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앉아가 꿈을 타내려고 앉았다가 그 방을 쳐다보고 다 일어나 달라고 그러면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붙잡고 이러더라고. 넉나간 사람처럼. 넉나간 것 같이 그렇게 있더라고. 딸을 무척이나 아꼈던 아빠.
아이와 놀아주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어른네 데리고 아빠가 여기서 풍선 가지고 놀고 그랬어 애들이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기억이 멀어진 거예요. 올해 9살. 살아있었다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나이였습니다. 하민이네는 10년 전 이 동네로 이사와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옆집이라 화장실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 애기가 이제 신나갖고 노래 부르고 그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화목해 보이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애기 얼굴이 눈에 어른거려요. 진짜로. 그거를 참 구해낼 수가 있었는데 못 구해낸 거야, 그게. 아, 죽어 말을 하겠어요. 위층에 살던 집주인도 하민이네 속사정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7살인 줄 알았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물어보였을 거예요. 그 하민아 아빠한테 이제 그... 하민이가 언제 학교 가요? 그러니까 내년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누가 출생신고가 안 되고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죠.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재활용에 버리면은 뭐 도와지 뭐 이렇게 공부한 거 나오고요. 하민이 공부하는구나. 무명녀로 기록돼 이름도 없이 떠난 아이였지만 주변에선 하민이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민이만 알죠. 그 성까지는 몰랐고 그냥 부르니까 하민아 하민아 부르니까 처음에는 가족이 실수 항상 같이 왔어요. 같이 머리를 여기서 네 언니 해주시고 네네네 네. 아빠도 자르고 애기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빠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하민이도 안 오고 혹시 병원에 입원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어요. 제가 밝았다고 그냥 여느 가정하고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애기가 그냥 가르기 좋은데 어린 줄 알았지. 5살, 4살 그렇다고 그랬는데 말이 많이 늘지가 않으니까 그냥 어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엄마하고만 있으니까. 친구도 없지. 저희 치킨집이었는데 와서 홀에서도 먹은 적이 있고 포장도 해갔었고요. 애기 오면은 아빠는 원래가 술을 안 드셔갖고 엄마랑 가끔 이제 맥주만 마실 때 하면 애기가 아빠랑 계속 같이 놀고 애기는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제가 햇반 줄까 해도 햇반은 잘 원래 안 먹이고 그냥 치킨만 이렇게 뜯어서 항상 먹였었거든요. 자기네 택배 그거 하면서 맨날 저한테 그거 너희네만 그 좀 잘 본다고 그래서 가게 올 때도 항상 현금 내고 갔었거든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였다는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여긴 건 아이가 긴 시간을 놀이터에서 보냈다는 점입니다. 클 때요. 그럼 엄마를 많이 다들 그냥 어린이 찾아오거나 그럼 가는데 걔는 혼자 놀다가 다른 집 다 갔다 오면 또 같이 놀고 있다더라고요. 거기가 그 우리 놀이터처럼 있잖아요. 집 앞에. 맨날 그쪽에서 나와서 놀았고 2시쯤 그 정도 되려면 산책하는 것처럼 항상 그게 코스였거든요. 둘이 그 애기랑 엄마랑 항상 손잡고 같이 다녔거든요. 낮에. 그래서 이제 유치원 안 가는구나 알았고 유치원 안 보내시냐고. 그리고 여긴 좋은 유치원이 없어서. PD수첩은 취재 도중 코로나로 왕래가 뜸해지기 전까지 수년간 하민이네와 알고 지냈다는 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컸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정말 말 안 해보, 대화 안 해보기 시작했지만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스펠 같은 브랜드 있거든요. 그런 거 입히던가 그리고 신발도 라고 하는 비싼 건 10만 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자기는 직구로 시킨대요. 그런 엄마라고 아이 방치할 엄마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주변에선 오히려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엄마라 여겼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니 그러니까 사립권에다가 그랬어. 영어 유치원 하고 나서 자기 사립권에다가. 사립초등학교? 네, 사립초등학교 보낸 거였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안 다니는 것도 엄마들이 알았어? 안 보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뭐 등교를 안 하나 보다 약간 일 정도? 좀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다들 의심하고 2년 전 놀이터에서 하민이네를 처음 봤다는 중이. 네. 생각을 해보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가 좀 그랬던 게 아이가 원체 컸어요. 좀 놀이터에서 아이가 진짜 크다 몇 살이냐 그러니까 먼저 얘 물어봤는데 네. 아이가 몇 살이냐고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요번에 뭐 여섯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 같은 나이네 이러는 거예요. 아이를 유치원에 안 보내는 이유도 그날 하민 엄마한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다리 한쪽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좀 길게 무릎 이상까지 기부스에서 절뚝절뚝하는 아이의 모습을 봤었거든요. 저번 어린이집에서 다쳤었는데 의사 오고 여기 유치원 쪽으로 보냈더니 뭐 같은 또래 아이 3명인가? 그 정도 애가 놀려서 아이가 어디 뭐 유치원을 못 다닌다. 유치원을 다녔었대요. 잠깐이라도. 네, 2주 정도 다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민이가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이상형 진짜 오자마자 2주 정도 여기를 보냈는데. 이름이? 최하민. 저 못 들어봤어요. 최하민이라는 친구가 이상형 전에 여기 다녔다고 했대요. 최하민이라는 친구가 이름이 뭔가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때면은 몇 년도거든? 2018년 정도요? 네, 그러면 저쪽에 보면 전화번호 생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원생 명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최하민 그때면 몇 살인지는 모르겠으니까 7세부터 해서 5세까지 다 보셔요. 아니 호적에도 안 올려놓고 무슨 유치원을 보냈다고 얘기하시면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호적이 돼 있어야만이 지금 지원이 받는데. 그렇네요. 네, 네, 카페 보면 주민번호가 다 있네요. 그러네요. 이게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 중에서 우리가 찾는 하민이란 이름은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등록하기 위해선 주민등록 등본 제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출생 신고조차 안 된 하민이가 유치원에 다닌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카드만 있어도 안 되고 등본이 있어야 돼요. 애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떼서 유치원에 내야 돼요. 유치원에 많이 안 내면 다닐 수가 없고요. 어린이집도 못 다녔을 거예요, 그분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30 얼마를 받는다. 그럼 30 얼마를 받아야만이 엄마가 차입금만 내시는 건데 그것도 안 받고 그 돈을 50만 원 넘게 내실 분은 아니잖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민이네는 평범했고 엄마와 아빠는 하민이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엄마는 무엇 때문에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 사실을 감추었던 걸까요? 아빠 최모 씨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동생과 함께 지냈습니다. 최 씨는 동생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하민이 혼자 보낼 수도 없고 하민이 없이 살 자신이 없다. 딱 그렇게 됐어요. 출생신고를 못해가지고 엄청 미안했을 거예요. 하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동생은 지난해가 돼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민이가 8살이 됐잖아요. 학교 못 갔어요. 답답하고 난 내가 요구만 빼고 할 거 다 해봤어요. 형한테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잖아요. 제일 처음 있어요. 말도 못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봐요 한번. 어떤 가정하면은 이게 출생신고가 안 될까라고 제가 한번 샘플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혹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친모가
호적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얘기를 하죠. 이거냐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거였죠. 서른 중반에 만나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았던 두 사람. 엄마에겐 하민 아빠를 만나기 전에 결혼했던 법률상 남편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면 호적이 있어서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의 혼인? 그렇죠. 차라리 이혼이라도 됐으면 올리겠지만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린 거죠. 그러니까 하민이 엄마에게는 법률상 남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민이 아빠와는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하민이를 낳게 된 거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하민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민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면 될 일이었잖아요. 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남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하민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하민이는 친아빠가 아니고 이렇게 자동으로 법률상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민이 아빠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남성의 호적에 하민이를 올리고 싶지는 않았겠군요. 그렇죠. 하민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상황에서 하민이 아빠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야 할 하민이. 올 봄엔 어떻게든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학교가 저기 조금이에요, 조금. 뭐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선생도 뭐 하나, 한 명 있고 그러니까. 학생도 뭐 여기 한 두 명, 세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환경도 좋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봐줄 테니까. 아빠는 유치원도 못 다닌 하민이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할까 봐 고향인 섬마을로 들어올 생각도 했습니다. 헤어진다고 하니까 생활이 조금 필 때까지 애 여기서 호적 정리되면 여기서 학교 다니는 걸로 하고 5-6년 여기서 다니면은 너 그래도 자리 잡잖냐? 그러면 그때 이제 얘가 중학교 가면은 그때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라. 출생신고를 못했어도 학교 갈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택배 기사로 일했던 하민 아빠.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하민이가 학교에 다닐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일이 택배를 하기 때문에 택배가 아침부터 보니까 한 주는 6시, 한 주는 한 7시에 나가요. 그 택배는 여기 걸어서 다닐 시간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 그나마 월요일 좀 한가해서 아마 월요일 날 교육처 나 전화하라고 해요, 제가. 했어? 했대요. 그랬더니 동사무소로 해서 알아보라고 했대요. 동사무소 갔더니 들은 얘기는 경찰서에 가야 된대요. 다 연락을 해서 다 알아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빠의 휴대폰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습니다. 아빠는 먼저 교육청에 문의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겐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미혼부 자녀. 미혼부 자녀. 네네. 네. 초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네.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 될까요? 초등학교 입학이요. 네네. 초등학교 입학. 네. 대교학교가 담당자가 바빠 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받으려고 제가 지금 팀장님이랑 담당자랑 같이 출장을 간 거예요. 네. 지금 오늘은 저기 상담이 어려우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면 네. 학교를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얘기가 없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법적인 조건은 아마 맞진 않을 텐데 예외적인 아이들에 대한 건 있을 거예요. 초등교육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명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네. 이분이거든요. 학교 설립과 네. 중간님이요. 네. 아, 근데 저, 지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옆 건물에 있는 해당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차장님 잠깐 나가시는데요. 네. 다른 분은 예, 안내를 주신 분이 다 저 팀장님 다 오늘 저기 신설학교 네. 그 중요한 행사 때문에 다 나가셨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예 학교에 갈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지자체 업무라고 제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 준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절차를 밟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뭐 얘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예, 신고가 안 돼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뭐 무슨 뭐 신입 그 신입생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입학위원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담당자하고 한번 여쭤보시면 며칠 후 어렵게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입학위원회? 그러니까 있다고. 국내가 아니에요. 해외예요. 해외인 경우 우리 이게 국제법에 의해 조약에 의하면 그 초등은 교육은 의무교육이에요. 뭐 외국인 자녀도 의무교육을 할 대상이거든요. 외국인이니까 그 이렇게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애는 이제 국내인이잖아요. 엄마 저희는 출생신고된 애들만 받는 거잖아요. 하민이 아빠는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범죄에 일으키신 분들 그런 분들 조사해갖고 형사고서 뭐 그런 거나 상식적으로 아이사였다 이렇게 범죄 이렇게 있는 거 아 출신 등록 같으면 동사무소니까 동사무소로 다시 구청으로 갔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혼부 혼자서는 출생신고가 불가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혹시 뭐 그분이 아이 친부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친부는 맞는데 네. 아내 비리 다른 남자랑 비리랑 네 맞습니다. 혼인 중이라고 하면 혼인 중에 아버님이 친구 아니라는 판결 지금 받아오신다. 아이가 법률상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먼저 법률상 남편의 호적에 올린 후 엄마나 법률상 남편이 걸어야 하는 소송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엄마의 남편이 친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거 중인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에요. 그러면은 미혼부가 현재 출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아빠였지만 미혼부인 최 씨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모가 연락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고아원에서 고아원에 맡기면 고아원에서 대신 해주는데 조용히 못 키우겠죠. 그럼 자격이 안 되니까 혼자 있는데 어떻게 자격이 되겠습니까? 지난해 6월 최 씨는 출생신고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집을 나왔습니다.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엄마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를 비롯해 수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출생신고가 됐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수개월간 계속해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출생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1월 8일 엄마가 보내온 하민이의 영상. 왜? 아? 뭐가? 하미 사진 찍고 있어. 왜요? 이 영상을 끝으로 하민이와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일주일 뒤 엄마가 자수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아이는 무명녀로 남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엄마 백모 씨는 법률상 남편이 이혼해주길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아동은 그냥 태어났더니 별거 중인 유부녀 엄마와
그리고 총각인 어떤 남성 사이에서 자기가 자녀를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은 8살 무렵 동안 어떠한 그 흔적도 없이 그냥 사회에서 유령인 상태로 살아남은 이러한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무심한 것이 지금 옳은가라는 그런 의문.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아마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돌보지 않아도 좋은 바. 엄마 백모 씨에게 아이의 사망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백 씨는 지금은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딸과 함께 가지 못하고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편지로 전해왔습니다. 내용을 말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신다고. 몸도 많이 힘드시고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고 하시다 보니까 마취라도 해왔어야 되나? 그렇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1순위는 어떤 상황이 됐든 출생신고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네. 그 다음에 2순위가 뭐 여러 환경적인 여건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는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얘가 출생신고 못한다는 순위가 바뀐 거죠. 지금 그 여자보다는 나라가 믿습니다. 그 여자보다는 나라를 믿어요.